ずれにしよう政府として謝罪したいんですが、제가 모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예, 월요일 뉴스 탑10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한 곱이 넘겼나 싶었는데 이 봉합 이틀 만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것을 상의하고 의논했을 텐데 우리와 일본의 설명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今後も個別審査を通じて許可を行うとの方針には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 소식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볼까요? 이현재님,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조건부 위원장을 발표한 금요일 말고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급기야 청와대가 아베 총리를 겨냥해서 뭐 양심, 뭐 왜곡, 신의 쓸 수 있는 거친 표현들은 다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청와대가 발표가 있었죠.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을 거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 또한 결정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발표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일본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표현에 따르면. 즉 6시에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6시 7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보면 일본 측은 전혀 현재와 변한 것이 없다. 단지 국장급 대화만 뭐 연다는 것이었다. 이런 발표였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뭔가 양보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24일 날 아베 총리의 말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그렇죠. 아베 총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측에서는 또 정의용 안보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일본 측을 양심이라는 말로 또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외교 관계에서 물밑 대화는 있는 것은 뭐 통상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도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다툼이 도대체 그럼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그렇죠. 또 어느 선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아직 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살아온 판을 건 듯한 기분인 것이요.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韓国が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じゃ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いずれにしよう、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일본 정부의 그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의 과거 목소리 듣고 왔고요. 김정호 시장님. 네. 어제 정말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까지 자청한 정의용 안보실장인데 You try me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일본에 전해졌어요. 이게 외교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혀 외교적이지 않은 말이고 저거는 이제 술집에서 시비를 걸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예. You try me. 너 한번 붙어볼래? 이런 뜻이거든요. 저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럼 저런 말까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그 종료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거 아니냐, 백기통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랄까 지지 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우리가 양보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쪽이나 일본 쪽이나 자기들이 원해서 현재 지소미아 연기를 하고 일본이 그 수출 규제 문제가 대화를 한 게 아니고 미국의 힘에 의해서 한국도 입장을 바꾼 거고 일본도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양쪽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한테 굴복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 뉴트라이비라는 이 표현이 아마 이번 한일 간의 지소미아 조건부 현장 협상판에서 가장 센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계속해서 현재 같은 입장을 보인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것을 다시 종료를 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김상해 평론가님,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이게 모르겠어요. 어디 진실 게임이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고 이제 앞으로 공개될 내용들이 물밑에서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은 건 없고 내어준 게 더 많다. 네. 우린 손에 뭘 쥐었냐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받은 게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불신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넘어간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합의 자체는요. 합의 자체는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많이 보지만 약간 모호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각자 조금 강하게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의 상황이 일단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도 반발이 있고 그쪽도 반발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강대강으로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서 협상으로 들어갈 거냐 이거에 이제 저는 이제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협상 수순으로 잘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예. 양국의 국내 반발을 그 좀 약간 누그러뜨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 합의한 거는 약간 나름대로 해석하게 해놓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런다 그런데 문제는 약간 발언 수위가 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주 좀 잘 조절을 하면 오히려 이 상황을 넘기는데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예, 명분을 잃은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없이 한국과는 대화 없다. 이렇게 3개월간 못을 박았었는데 결국 지소미아 문제로 대화 테이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자체의 아베 정권이 현재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것이 자기들의 보수파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양국 정부에서 국내 지지도를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한일 간이 다시 첨예하게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씨,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또 카드를 갖고 있냐일 텐데 우리는 조건부 연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갱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이 다시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또 카드를 쓸 수 있겠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아까 뭐 정영 실장이 뉴트라임이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언제라도 다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힘들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미국은 이번에 그 종료 연기 자체가 내년도 11월 22일까지 1년 동안을 연기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종료를 연기한 것 자체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만약에 다시 종료를 한다 아마 거의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현재 무역 협상 문제를 국장급에 소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 때 뭔가 타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 손에 쥔 카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카드가 거의 없지 않냐. 만약에 다시 한번 정말로 이거를 종결을 시킨다 그러면 아마도 한미 관계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겁니다. 말씀처럼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는 바로 한미일 동맹, 이 지소미아의 중심축 바로 미국입니다. 과거 김현정 안보실 2차장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은 청구서가 날라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관여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중재란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번 이 지소미 협상권을 정성희 소장 복귀를 좀 하면 이 김현종 2차장의 이 외교력을 통상적,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김현종 차장이 과거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라기도 했고 일본에 대한 이해가 이제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다소 유화적인 그 태도를 취했고 글로벌 그 분업체계 입장에서 하늘과의 경제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카드가 나오자마자 돌변을 했죠. 그래서 속내가 들어왔다 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일본이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다. 글로벌 호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펼쳤고요. 그래서 그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총실 외교부 국가안보실 다 반대를 했는데 그 글로벌 지소미아가 연장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현종 그 안보실 2차장이 반대를 한 걸로 알려졌고 그래서 한일 관계의 리스크는 결국 김현종 리스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는 앞으로 공개가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 이 통상 문제를 안보 문제로 가져온 것 자체가 판단착오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아마 한미 FTA 협상하셨을 때 기억하시면 통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변환급 전수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양국이 서로 간의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극단으로 몰아넣는데 외교 문제는요, 사실은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소미아 문제가 한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차적인 방정식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예.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만 상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도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김현종 차장은 지금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또 하나, 저는 이 문제를 김현종 차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총리도 반대하고 안보실장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국방장관 외교장관이 다 반대하는데 이 지난 8월 22일 날 지소미아가 결국은 연장을 이제 안 되지 철회됐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놓고 보면 김현종 차장 혼자 한다고 강경 목소리 낸다고 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결국 뭐냐 하면 대통령이 중심적으로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거는 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거기에 김현종 차장이 논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말을 못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결국은 이런 참모들의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입장도 다른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작용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좀 정리해 볼게요. 김정우 시장님. 뭐 과정이 어쨌든 만약에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선 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세판을 짤 때 정의용 실장이나 김현종 차장 말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서 일본과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지소미아를 연기한 상태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게 이제 김현종 차장이 주로 야기를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8월 22일 날 지소미아 연기를 지소미아를 종료를 선언한 직후에 예. 우리가 외교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를 불러가지고 초치를 해가지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한미 동맹의 동맹 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막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우리가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청와대 안보실을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 김현종 차장 빼고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권의 일각 그리고 대체적인 시각 얘기까지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